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치예요. 기노안시에 있는 오키나와 본섬 중부 정도에 있는 트로피칼 비치라고 굉장히 굉장히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곳이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주말이긴 한데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거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지금 오키나와가 한 두 달 이상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미군 캠프에서도 거의 100명 가까이 지금 집단 감염자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미국 7월 4일날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큰 바베큐 파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거기에 뭐 1000명 이상 미군들이 모였는데 그때 본토에서 걸려가지고 온 미군 병사 두세 명이겠죠. 근데 그 병사들이 미군들에게 굉장히 많이 퍼뜨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래서 지금 집단은 발병이 많이 됐고 또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 중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가지고 와서 지금 오키나와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아 어쩔 수 없네요. 자, 긴장을 좀 늦추고 이렇게 마스크도 없고 해변에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오키나와가 좀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 관광객들 때문에 또 미군들 때문에 지금 오키나와가 굉장히 좀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보시다시피 오키나와 사람들은 뭐 이 중에 물론 관광객들도 있겠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여름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몇 번 나왔던 곳이죠. 사실 오키나와는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실 안전한 건 맞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미군 부대 같은 경우는 캠프가 여기가 한 서너 군데 있는데 지금 두 군데 집단 발병이 일어난 곳에서는 캠프가 락다운 돼가지고 아무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아 참 어렵네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를 생각하자니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하자니 경기가 죽고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오키나와 본섬 중부 기노안시에 위치한 트로피칼 비치를 보고 계십니다.